김재원 국회의원. 아, 난그 양반도 나를 싫어하겠지만 난 그분 참 싫어. 아, 그래요? 1964년 11월 26일. 이분 향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운이 좀 어때요? 금년 내년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악재가 시작이 됐을 거고 당이 승을 한 거지 이분이 승을 한건 아니거든. 네. 거의 그 양반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건데 뭐 비서실장 얘기 나오다가도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그러지 않으셨나? 그냥 금년 내년 숨죽이고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. 이분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할때 정말 생각 또 생각. 자기들끼리 의원들끼리 뭐 사석에 있을 때야 무슨 말인가 하든 관계가 없겠지만 카메라가 들이댔을 때는 정말 말 한마디 조심조심. 그 양반이 날리는 말들은 그 양반 그냥 꽁치. 입으로 망하는 게 꽁치라는 말도 있잖아. 아, 그래요? 정말 조심, 조심, 조심. 한마디 하기 전에 서너 번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. 왜냐면 그분 자체가 성향이 그 양반 돌직구거든. 슬로우가 없어. 그 양반은 무조건이거든. 그러다 보니까 말이란 이런 것도 걸러지지 않고 바로, 감정대로 바로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은 진실성도 좀 많이 떨어질 거고. 글쎄 난 모르겠어. 그 양반이 뭐 공약 걸었던 거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아마 그 공약 내세운 것도 별로 안 지키시고 계실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분 향후 금년 내년 정말 바짝 좀 내리고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긴장해라. 싶어.